안녕하세요. 한국에 들어온 지 4년을 훌쩍 넘겼네요. 그동안 저는 제 직업의 특성상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녀 봤답니다. 저의 직업은 강사 또는 예술단의 MC를 맡아보는 직업이었는데요. 요즘은 코로나 상황으로 다 올스톱이 되고 개인적으로 작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소독질, 열 체크기가 우리 일상의 필수품으로 되어 버렸네요.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많이 침범을 했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열 체크기를 거쳐서 소독제를 바르면서 이렇게 KTX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행복하냐고요? 북한에서는 이런 걸 쓰고 싶어도 잘 못 쓰니까요. 아마 걸핏 보기에는 보여주기식으로 가끔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매순간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가거나 혹은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도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는 이 모든 자유와 편안함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오신 분들께서는 잘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고 공감을 잘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아둘 것은 지구상에는 이런 것을 일상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한 순간이 있어서 소원하는 그날에 한 번쯤 누려보는 것도 힘든 그런 나라들도 많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위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두 갈래의 내루가 환하게 펼쳐져 있는데 저는 이 순간도 너무 행복하고 감격에 겹고 참으로 고맙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편리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제 뒤로 보게 되면 뻗어있는 벤치라던가 아니면 기둥에 박혀있는 저 KTX 6호차라고 하던가 또한 외국인들도 알아볼 수 있게 저기다가 car number라고 쓰고 출시한 허마 이런 것도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고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과 여행객들이나 아니면 노동을 하러 온 분들에게까지도 편의를 보장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편안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유를 해놓은 대한민국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나라가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열차가 오기 전까지 이곳을 서서히 둘러보게 되면 참으로 눈에 띄는 것들이 많답니다. 열차의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 열차명을 알려주는 이런 표지판. 고객들이 기다릴 수 있는 훤한 고객 대기실. 또한 감동의 포인트지요. 우리 자동 심장 충격기. 한국인의 친절은 어디까지일까? 그야말로 동방 예의 지국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외국인들도 아무나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언어를 상세하게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한국이 아주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은 전국에 비치되어 있는 인파가 몰려드는 모든 곳에는 이렇게 인간이 사용을 해야 하는 긴급 상황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는 한국이야말로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북한에서였다면은 최고위급이나 아마도 외국인들과 함께 외교 부문에 관련돼서 이런 일처리를 해야 할 때만 보여지는 이런 곳으로 이미지상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참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짜잔! 내가 들어온다! 드디어 상어급 KTX가 자기의 몸체를 뽐내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우! 얼핏 보게 되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평양에 가서 이 리얼차로 말하게 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타시고 몸소 타셨던
3열차입니다. 이러는 듯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나 제가 북한에서 있었다면 이렇게 KTX도 마음대로 타볼 수 있는지, 단 2시간 만에 부산까지 달려갈 수 있는지 아마 없을 거예요. 두두두둔 두둔. 저도 차표를 샀습니다. 저는 코레일톡 어플에서 맨 끝에 좌석을 샀습니다. 여러분,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충전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요 콘센트가 있는 자리를 꼭 사용을 하세요. 물론 아무 좌석이나 다 있을 수 있지만요, 특별히 이 좌석에 보게 되면요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또 넓기도 하답니다. 자, 코로나 초기에는요 여기가 다 비어댔어요. 그래서 정말 두 좌석을 혼자서 사용하면서 가는데, 그때 아마 코레일에서 손해를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둘이 앉을 수 있답니다. 밖을 내다보니 지금 열차는 출발 준비를 하고 있죠. 북한에서는 열차가 아니라 열차라고 한답니다. 지금 서울 부산행 열차가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두음 법칙이죠. 열차. 열차에 몸을 실은 개성아낙은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강산을 여행을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행. 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제가 여행 막 이렇게 말해도 혀가 꼬이고 막 이제 입 천정의 양옆구리가 볼따구니가 막 아주 마비가 오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어느덧 대한민국의 언어 속에 제가 동화되어 가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멀리서 펄럭이는 저 태극기. 제가 대학 시절에 나가서 이렇게 태극기를 본 적이 있답니다. 인공기와 마주 서 있는 기정동 마을에 서 있는 태극기는 대한민국은 100m, 북한은 170m로서 무려 70m나 낮다고 하는데, 하지만 뭐 높이가 중요하겠습니까? 잘 휘날리는 게 중요하죠. 북한은 매서인지 깃발 때도 영양실조에 걸렸는지 잘 펄럭펄럭 깃발이 날리질 않고 있습니다. 빽빽히 들어찬 저 수림 속을 보게 되면, 와, 북한은 언제 저렇게 될까? 물론 북한의 산들이 다 빨가벗은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뭐 이런 굴간 너무 신기해요 이게. 띠디디디. 저는 이렇게 카메라가 아니라 현실의 핸드폰으로 찍는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두 아기를 혼자 키우고 있는 슈퍼우먼입니다. 일도 하면서 육아도 하면서 저의 탄탄한 정착 스토리, 인생의 닻을 내린 곳을 미래에 얘기할 수 있는 튼튼한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러 떠납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남들이 비웃어도 저는 제 길을 가고 있답니다.